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김소형입니다. 오며 가며 우연히 지나치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고요. 또는 아이들 끝나고 학교에서 같이 오셔서 그림책을 보거나 그러기도 하시고요. 또 간혹 어떤 분들은 2층에 저희 음악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 보러 오셔서 2층에서 음악도 듣고 하루 종일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최근에 했던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는 어린 예술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여기에서 음악회를 했어요. 굉장히 작지만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한 음악회였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구나, 동네의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서학동 예술마을에서 작업하고 있는 한숙이에요. 제 작업실 이름은 초록장하고 2010년도에 작업실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아이도 낳고 친정 부모님도 모시고 와가지고 이 마을 예술인들 협의해 저희가 공동체 만들어서 여기서 재밌게 작업도 하고 놀고 재밌게 살죠. 제가 작업실 이 동네에 이사 오기 전에 집과 그때 신혼 때였거든요. 애기 생기기 전이어가지고 나중에 애기가 생기면 애 데리고 작업하려면 집하고 작업실이 있는 같이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어요. 안채 바깥에 이렇게 집 작업실이 같이 붙어있는 공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집이 마침 딱 안채와 바깥에 같이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탐냈죠. 설레고 막 탐내다 보니까 제게 됐어요. 대학에서는 회화를 전공했지만 그림을 기본으로 하고 싶은 작업들을 내 이야기를 뭐 흙이 됐든 나무가 됐든 또 철작업이 됐든 다양한 작업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몇 년 전 그 동네에 버려진 유리창? 오래된 그 낡은 창들 있잖아요. 그 창을 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창들을 주워다가 작업실에 놓고 최근에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는 유리 조각으로 퓨징이라고 유리 조각을 녹여서 하는 그림을 3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또 예술가들이 주민들하고 재밌게 지내면서 저희들 도와주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 예산이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여기서는 할 수 있죠. 인력이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서로가 힘을 모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들이 좋아요. 저는 그림이 목숨이면 또 목숨이 제 그림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뭐 제 소개를 이야기하자면 예전에는 주말 커피숍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주말 커피숍이 아니고 월요일을 제한 남은 시간 동안에 제 공간에 커피 손님들이 오면 커피를 드립해주고 또 좋은 음악들을 선곡해주고 또 좋은 책이 있으면 책도 홍보하고 그런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 동네를 어절렁거리다가 지금 현재 이 저교수시다 집이 들어왔어요. 한 6, 7번 정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공사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작업실 겸 커피숍이 형성이 돼 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장소가 아니고요. 그 열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작업실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저는 그 작업실에서만이 그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학동 예술마을은 굉장히 사라져가는 위기에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요. 기관 측에서 만들어낸,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예술마을이 아니고요. 작가 한두 명이 싼 집을 구입을 해서 자기식대로 개성에 맞게 연출을 해서 작업도 하고, 또 거기서 잉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잉여도 창출하고, 이렇게 한두 명씩 모여들다가 자연스럽게 서학예술마을이 탄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이 동네 그 골목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바다를 주제로 한 그런 그 벽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창을 통해서 바라다 보는 바다를 내일 그림으로 그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12년도 서학동 예술마을에 들어와서 약 11년 동안 서학동에 머물면서 여기서 창작 활동을 벌이는 작가 이희춘입니다. 올해 2년째인 팔복예술공장에서의 그 탄소기획전 작가에 공모한다고 하길래 참여 의사를 표시하고, 저는 그 탄소가 주는 그 장점인 가벼움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차후에 뭐 국내든지 해외 전시든지 운송하는 데 좀 이점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곳이 많은 집들이 어르신들 한 분들 사시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예술을 알겠어. 근데 우리가 매년 조그마한 축제를 하고 어르신들 불러다 모시다 놓고 식사 대접하고 그런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대도심에서는 볼 수 없지만 여기 인심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뭐 김장을 한다든지 뭐 먹을 게 있으면은 갖고 올라오셔. 그래서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그런 정이 있어요. 24시간을 나누다 보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작업하는 게 내 일상이죠. 작업실에 와야 편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열정이 솟아날 때는 자다가도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새벽에도 와서 작업을 해요. 가져와서. 그게 예술가죠. 예술가려면 실제 현실은 따로고 예술 따로 이렇게 구분으로 만들 것 같고, 현실이 바로 예술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상은 예술이 돼야 된다. 오늘의 나를 표현하는 게 진실이고 내 최고의 작품이에요. 오늘 아픈 날은 아픔을 표현하고,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진실을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쓴 글 중에 내 역할이 삼류 작가라면 나는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 오늘의 내 진실을 표현하는 게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에요.